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돈 위안화가 국제거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위안화는 미국 달러, 또 유로화와 함께 세계 3대 통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이성철 특파원입니다. IMF 본부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중국 위안화가 예상대로 SDR, 특별 인출권에 편입됐습니다. 미국 달러화와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특별 인출권이란 IMF 회원국들이 외환위기 등을 겪을 경우 담보 없이 이들 화폐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위안화는 일본 엔화 등을 제치고 세계 3대 통화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SDR 편입 비율은 10.92%로 정해졌습니다. 41.73%인 달러와 30.93%인 유로화 다음입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세계 경제 통합의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And it will clearly better repres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on those two criterion of trade and of freely usable currency. 특히 특정 국가가 외환 위기를 겪을 때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나라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IMF는 그러나 회원국들이 위안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기에는 실무 준비가 필요하다며 편입 시점을 내년 10월 1일로 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국 경제의 규모 확대에 따른 세계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미중 간 경제 패권 다툼의 한 단면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응대에서 SBS 이성철입니다.